안 소장님. 늦게 와가 들어와가지고 막 허겁지겁 뭐 이렇게 바빠요. 아니 방송 준비하려고 저기 오늘 공공요금 인상 소식 있어서 그거, 그거 공부하다가 들어오셨구나. 3부와 5사부 대본이 섞어졌어요. 안 소장님은 손님으로 가게가 미어터지는 맞아, 그날까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외쳐야 될 걸 외치셨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됐어요. 가끔 이런 해프닝도 있어야 좀 예, 예. 인생이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풍금 씨가 네. 조금 전에 이제 코너 시작 전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막 춤추고 했었거든. 네. 김현자 아모르 파티 그랬더니 유튜브로 보셨던 청취자께서 체리 피자님이 풍금님 왜 그래요? 배고파서 그래요? 들러리님은 또 크크 허수아비 춤이다. 허수아비 춤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막 끄덕끄덕거려가지고 저기 저 시장 개업하는 네. 집에 가면은 네, 네. 허수아비 네 삐그덕삐그덕거려가지고 홍성일 청취자 아씨 혼자 뭐 하셔요? 예. 또 다른 분 율동입니까? 예. 신이 나가지고 예. 노래가 아유, 잘하셨어요. 아무로 예. 파티니까. 아니 뭐 노는 이 뭐야? 예? 그니까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즐겁게 해드리면 되죠. 네, 보시는 분들 재밌게. 율동을 하려면 어느 동네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어디요? 분당 가야 돼. 왜요? 거기 가면 율동 공원 있거든. 자, 어서 들어오시고. 네, 자. 우유, 라면 같이 뭐 줄줄이 가격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공공요금도 오른다고 그러는데 네. 이 물가 이거 어떻게 돼요? 안 소장님? 정말 걱정입니다. 추석도 다가오는데. 농심이 다음 달 15일부터 라면 출고를 평균 11.6% 스낵류가 11% 네, 5.7% 소울유가 원유 구입병을 리터당 58원 올리며 유제품 가격 인상도 초읽기 들어갔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요즘 이제 계속 마트랑 시장 둘러보고 있거든요. 예. 물가도 살필 겸 또 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650억 한도 내에서 할인 쿠폰이 지금 주어져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만 원짜리 네. 혜택 준다는 1인당 거. 이제 3-4만 한도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안 소장님하고 홍급 씨가 예.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 코에 갔다 붙이냐고. 선착순으로. 근데 그 다음 날 어디 신문에 기사 났더라고요. 그 똑같은 취지로 네. 네. 언론이 비판을 제대로 안 했는데 그다음에 일부 기자들이 뜻 있는 기자들 비판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아니 민생대책 추석 물가를 가구마다 균등하게 지원해줘야지 선착순으로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가면 있어요. 아직은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가보니까 무슨 무 네. 그다음에 계란 양 배추에 붙어있는데 웃긴 건 감자 붙어있는데 붙어있어도 무가 막 3,000원 계란 6,000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붙어있어도 아, 할인 만원 할인이 붙어있어도 예, 2,000원 20% 할인이니까 20% 할인이 되어 있어도. 근데 어쨌든 그래도 붙어 있으니까 가시라는 건데 더 근데 기가 막힌 건 10월 달에 도시가스 요금하고 전기요금을 또 올린다는 건데 이걸 이미 4월 달, 7월 달 두 번 올렸거든요. 적자가 심하니까 올리는 걸 국민도 이해는 하지만 네. 올해 두 번 올렸으니까 4월, 7월. 이번엔 진짜 정말 물가 급등했잖아요. 유튜브로 체리 피자님이요. 네. 오늘 아들내미 대학 등록금 냈는데 그것도 올랐어요. 유유. 예. 와, 등록금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등록금도 앞으로 자율화하겠다. 그동안 10년 동안 저희들이 반값 등록금 투쟁하면서 등록금 인상률을. 아, 자율화하기로 예. 결정이 된 거예요? 그것도 규제로 보는 거예요.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것마저도 규제로 보고 철폐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올리는 거 이거 윤석열 정부에 진짜 호소드립니다. 연말에 지금 금리 올리고 있으니까 네. 물가 잡힐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내년에 올리셔도 되잖아요. 맞아. 올해 꼭 올려야 될까요? 예. 이런 호소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농수축산 할인 쿠폰도 650억 너무 적습니다. 재벌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60조 원이 넘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데 0.1%거든요. 650억이면. 이건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다. 네. 오히려 한 6,500억. 또는 1조 정도. 그러니까 2천만 가구거든요. 우리가. 또 5만 원씩 지원해주면 1조 뭐 정도 됩니다. 공평하게 좀 돌아가게 예, 해야죠. 그렇게. 예. 그래서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을 집집마다 5만 원씩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대책도 제가 그러니까 제시를 맞죠. 드립니다. 예. 풍금 씨는 어때요? 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물건값 오르는 거에 대해서 실감하는 게 어떤 데서 실감했어요? 저는 일단 저희 집에 물세가 이제 언니랑 둘이 사는데 물세가 뭐예요? 수도요금. 아, 수도요금이 둘이 언니랑 둘이 사는데 네. 6만 8천 원이 나오고요. 전기요금이요? 네. 전기요금이 14만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 많이 켰나 봐. 아니요. 에어컨 26도, 27도 놓고 돌려서 차라리 시원하게 틀어놓기나 하고. 둘이 사는데 전기요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거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디 아파트가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사는 데가 그 물어봤더니 네. 그 저희가 사는 빌라가 그 근린 생활 시설인가 그거여가지고 두 배라 그러더라고요. 아, 일반 가정용 용기가 아니라. 네. 근데 그거를 들어갈 때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있구나. 가스요금도 엄청 올랐고요. 예. 많이 알겠어요.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요즘 공연이 늘어나서 좀 살만해졌다는 소리 나는 풍금 가수님마저도 이렇게. 쪼들리니 배추 만 원이라니까요. 예, 일반 서민들은 어쩌겠습니까? 아니 풍금 씨가 요즘 살만해졌대요? 공연이 좀 늘어났다는 소문이 좀 돌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조금 집에서 몸 조금 움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손님 온다 어서 오시오. 오늘도 이제 사장님 두 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장님, 자 헤드폰 썼죠? 예. 사장님 지금 이마에 어디서 뛰어왔는지 지금 땀이 한가득이에요. 이마에도. 자 차분하게. 아 근데 오늘 저희 팬분이 소장님이 비에 젖어 오실지 땀에 젖어 오실지 궁금하다고. 비와 땀에 비와 다 땀? 젖었고요. 방금 이 순간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예. 상담했습니다. 알겠어요. 8월 31일까지가 이 신청이니까 네. 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여기 네. 대본에 집중해 주시고 네. 낭독해 주실 준비하세요. 자 첫 번째 사장님 안진걸 소장이 소개해 주세요. 용인 수지에서 소파 청가리를 보고 있습니다. 벌써 일을 시작한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처음 일을 배우고 내 사업을 시작할 땐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잘 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점점 찾는 손님 줄어들더니 요즘 아이들 학원비 내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아내는 결혼 예물이라도 팔아서 애들 학원 계속 보내자고 하는데 참 못난 남편, 못난 아버지인 것 같아 정말 마음이 심란합니다. 20년 넘게 온 일이지만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그만 접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나 매일같이 고민입니다. 소파 청가리 하시는 일을 업으로 하시는 사장님이네요. 아 요즘 뭐 일이 잘 안 풀리시나 봅니다. 사장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사장님 소개 먼저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용인 수지에서 소파 청가리 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박시형입니다. 예. 예, 사장님 네, 네 수지에서 가구납품 한 20년 됐고요. 뭐 기존에 쓰고 있는 소파를 수거해 싹 뜯어내고 뭐 새 소파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직종입니다. 예, 뭐 저희들 또 뭐 가끔 이용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사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아, 예. 아, 예. 그 감사합니다. 오래된 소파를 이제 새 것처럼 잘 바꿔주시는 업무잖아요. 네네. 네.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사양산업에서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사양산업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아무래도 요즘은 뭐 중국산, 베트남산 그 저가 소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가면에서 안 받더라고요, 이게. 아, 베트남에서도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나 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그쪽이. 그래서 근데 원단 가죽 재질 같은 거는 국산의 형천에서 떨어져요. 그런 그쪽에서 수입되는 게. 근데 이제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제품의 단가, 판매되는 단가를 보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어디 사는지 그걸 구분을 못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뭐 제품보다는 디자인을 보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가격을 보고. 예. 그래서 뭐 고가의 소파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닌 이상 뭐 청가리는 하신 분들이 극히 드물고요. 아. 예. 새 제품을 사시는 분들이 예. 많죠. 그러니까 차라리 네. 소파 청가리. 그러니까 하면이. 옛날처럼 예. 소파가 집안에 아주 중요한 가구였을 시절에 맞아요. 비쌌을 때 네, 엄청 비쌌죠. 네네. 그때는 이제 새로 사기 뭐하니까 네. 소파 청가리들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 중국산이나 베트남산 가격이 싼 네, 그런 싸요. 소파들이 네. 들어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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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버리고 새 걸로 다시 그러니까 사는 거죠. 청가리 하느니 네. 새로 산다 뭐 네. 이런 다른 얘기죠. 예, 네. 사장님 그러면 이제 그 월세 내기도 빠듯하시다고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럼 일은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공장장 직원 그 미싱사 두고 직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물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직원 쓸 형편은 안 되고 뭐 지금은 제가 뭐 고객님들 전화 받아서 상담 가서 이제 수거 뭐 재단 미싱 마무리 작업 배달까지 다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네. 그러면은 고객이 의뢰를 하면은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청가리 소파를 네. 공장으로 가져갔다가 네. 다시 거기서 청가리하고 집으로 배달해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하는 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럼요. 소파를 공장으로 가지고 와야죠. 예. 그러니까 그거 나르는 것도 일이겠네요. 사장님 그러시죠? 그렇죠. 혼자서. 뭐야, 혼자 하다 보니까 무거운 소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저거 있고 그런 것들은 옆 지인한테 부탁해서 한번 좀 도와주세요. 같이 좀 빼주세요. 이제 그렇게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예. 과정을 거치면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는 거예요? 뭐 간단한 거는 한 3, 4일 정도에 끝나는 것도 있고 이제 손이 많은 소파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도 걸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힘들죠. 마민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아까 사연에 보니까 아내분께서 학원비 내려고 결혼 예물 팔자고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자녀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일부 형님께서 제 문자 소개하시다가 울컥하시는 거고 예? 그래서 좀 그때 문자 소개하신 아~ 제 문자 소개하시다가 그때 그 예물 팔려고 한다고 아~ 문자 그다가 맞아 그분이세요? 예, 최근 그 우셨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도 울컥하시더라고 그래서 예. 저도 좀 눈물이 좀 났거든요. 예. 예. 제 자녀는 뭐 중1, 중2 연년생으로 남매가 있는데 한창 뭐 먹는 거 있는 거는 조금씩 줄여도 학원비는 못 줄이겠더라고요. 예. 요즘은 뭐 학교 수업이 우선이 아니라 뭐 학원 수업이 우선이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친구들 다 가는데 우리 애들만 안 보낼 수도 없고. 아유.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한참 공부시켜야 되는 나이여가지고 애들이. 에, 에, 에. 그러면 사장님 그 결혼 예물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게요. 아이고 걱정. 아 그거요. 진짜 거짓말 같지만 뭐 여자들은 예물 백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위안을 삼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와이프한테. 그러면은 자기 거는 놔두고 내 거만 일단 팔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당일날 팔고 있으면 갑자기 아유서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로 미뤘었는데 다음 날 또 우연찮게 뭐야 큰애 태아보험이 만기됐다고 보험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 500 정도 나온다고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뭐 급한 분은 끌고 있는데 뭐 아파트 대출 뭐 마이너스 통장 뭐 카드값 그렇게 뭐 생활비 뭐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예물 아직까지 안 파셨다니까 그나마 여기 유튜브로 네. 바람개비님이요 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네. 지금이 제일 돈 많이 들어갈 때네요. 애들 공부는 시켜야죠. 이렇게 예. 문자 보내셨어요. 중1 중2 때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사장님 아까 차자식 먹여 살려면 다른 일이라도 찾아봐야 하나 고민으로 하셨는데요. 대한민국 예. 가장들 그것이 여성이었던 남성이었던 또는 부부 맞벌이든 간에 자나깨나 가족들 걱정이잖아요. 어떻게든 네네. 우리가 잘 먹이고 또 잘 교육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원비도 절대 학원비만 못 준다 하셨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사랑하는 내 아내 정종아 씨 저 멀리 빗골 광주에서 나가라 믿고 아무도 없는 영인으로 시집아 힘들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뭐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어? 뭐 좋은 날 있겠지. 나도 더 열심히 살 테니까 한 번만 더 날 믿어줘. 사랑해 여보. 네. 박수.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네. 그리고 우리 딸 박세빈, 우리 아들 박자훈 항상 밝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아빠는 고맙다. 근데 너희들은 뭐 지금처럼 하면 될 것 같아. 잘 지내줘서 고맙고 아빠가 사랑한다. 그래요. 이렇게. 네. 긍정적인 마음 이게 예. 상당히 중요한 자세 같아요. 예.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그 따뜻한 마음이 잘 그러니까. 느껴지네요. 또 어떻게든 챙기겠다는 우리 식구들을 저기 의지도 사장님 네네. 그 3차 지원금 있잖아요. 600만 원 받으셨어요? 3차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죠? 작년에 나왔던 3차 말씀하시죠? 아니 작년에 100만 원 200, 300, 올해 300 말고 이번에 그 600만 원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아, 600만 원 못 받았죠. 그래서 이 신청했는지 않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 작년에 방역 지원금 1, 2, 3차 저는 다 탈락했고요. 예. 뭐 1년 매출이 몇 억씩 되는데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1년 매출이 몇 억씩 버는 사람들도 한 달 매출 몇 억씩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버는 사람들도 뭐 다 매출이 상승했다고 1, 2, 3차 다 받았대요. 심지어 이 손실 보증금까지. 예. 어? 근데 저는 이제 작년에 그 재난 카드 그 재난 지원금 나오면서 카드 매출 좀 더 잡혔나 보더라고요. 예. 작년에 비해서 어?
그래서 저는 다 탈락했고 이번에도 손실보전금 신청했었는데 지금 탈락해서 지금 이의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예. 아니 저같이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도 매출이 조금 상승했다고 탈락시키고 그렇게 매출이 뭐 1년에 몇 억씩 되는 사람들은 조금 감소했다고 그 사람들은 1, 2, 3차 600만 원 다 받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정말 훌륭하시고 대단한 분이 이런 규정을 만드셨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이게 진짜 만든 거냐 묻고 싶습니다. 진짜. 예. 안 소장님께서 한번 얘기 좀 해줘보세요. 일단 8월 30일까지 이의 신청해야 되는데 이제 원래 이의 신청은 하셨대요. 예, 하셨어요. 윤석열 정부 공약은 원래 매출 기준 따지지 않고 사각지대 없이 500만 명한테 1000만 원이 1호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무슨 소고기 사 먹으니까 안 된다라는 유명한 발언을 하고 매출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다시 소급 적용 안 하고 소급 적용해서 보상했다는 공약도 파기 매출 기준을 적용 안 한다는 공약 파기되면서 500만 명이 370만 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기준 이제 우리 박사장님처럼 열심히 일하다 보면 노동시간, 영업시간 늘어가고 또 카드 결제가 좀 늘어나면 형식적으로 매출이 늘어난 걸로 보이잖아요. 예. 또 신발가게, 반찬가게 사장님들이 많이 탈락했는데 왜 그러냐면 원가가 올라갔잖아요. 판매가 올라갔죠. 사실 영업이익은 줄어들 거나 그대로인데 매출이 10원이나 20원만 올라갔다가 탈락하는 건데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형편이 좋은 분들은 어땠냐면 매출이 막 매덕인 분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네, 좀 쉬지. 당이 매출 좀 줄어들었죠. 그분들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더라고 그게.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저기 8월 26일에도 세종시 네. 정부 청산까지 가서 네. 전국의 중소상인들 수백 명이 모여서 이 신청하면 구제를 해달라고 지금 촉구하고 호소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전혀 지금 그런 움직임이 없어서 제가 저도 얼마나 답답하면 오랜만에 네. 지난 주말에 한겨레 신문하고 오마이뉴스 제가 글을 썼다니까요. 저도요. 네. 요즘에는 유튜브 방송 많이 하고 라디오 나오지 글을 잘 안 썼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장문에 글을 썼어요. 한겨레 신문 오마이뉴스에 소상공인 손실보증금 억울한 탈락자들이 140만 명이 달한다. 한 청자께서 네. 듣고 계시다가 이래서 핀셋 정책이 필요해요. 제가 아는 분도 매출이 고작 20만 원 올랐는데요. 작년에 네. 지원금 못 받은 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방송 마치면 안 소장께서 박 사장님, 박시영 사장님하고 따로 통화 한번 하셔서 좀 얘기 좀 나누기 바랍니다. 예, 그럴게요. 네. 7281님이 소장님 그런데 좋은 말씀이긴 한데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7281님. 예. 예.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예. 사장님. 네네. 네, 이제 홍보하셔야 되거든요. 또 들으시는 분들이 네, 소파를 예. 이제 또 청가리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가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딱 홍보를 하시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거하고 왜 소파 네. 청가리를 해야 되는지 그 얘기부터 해주시고 맞아요. 가게 홍보 한번 해보세요. 예. 네. 무조건 새 소파를 사는 것보다 청가리를 해서 다시 사용하는 거 절약도 되지만 환경에도 도움을 주는 일이다 와. 얘기하시면서 요즘 리사이클링이 대세다 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수지 소파 청가리 홍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마 청가리 해보신 분들은 뭐 그 기존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제품이나 재질 면에서 좋다는 거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수지에서 최초로 청가리 업체를 오픈해가지고 지금까지 고객님 사랑으로 잘 버티고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뭐 잠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죠. 뭐. 저는 수지뿐만 아니라 뭐 분당, 뭐 수원, 강남, 서울, 경기 전 지역 출장 수리 가능합니다. 언제든 믿고 연락 주시면 가격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가격은 감사합니다. 가격은 이제 그 소파 재질이나 모델 또 이제 원단이나 그 가죽 재질 네. 그런 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 하여튼 저렴하게 해주신다 이거죠. 아, 그럼요. 예. 사장님은 어떻게 검색해야 될까요? 맞아. 검색을 어떻게 인터넷에 뭐라고 쳐요? 크라운 쇼파 천가리 치시면 됩니다. 크라운 쇼파 천가리 전문 공장. 제가 검색해보니까 네. 나오네요. 박시형 예. 사장님. 상담 전화가 1670-4461. 예. 네, 맞습니다. 예. 상담 전화 1670-4461 홈페이지도 있어요. 네. 예. 크라운 쇼파 전갈이. 저희는 확실히 믿어드립니다. 저희도 그러면 허리케인 라디오 손님 온다 어서옵쇼 홈페이지에 예. 박시영 사장님 크라운 쇼파 네네. 회사 정보 남겨두겠습니다. 저 청취자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 계시면 참고하시기 네네. 바라고요. 인터넷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근데 사장님 말이에요. 네네. 고향이 어디세요, 근데?
과학이요? 예. 전라남도 곡성입니다. 곡성. 아, 예. 네. 곡성 자랑 한번 해보세요. 곡성은 물 맑고 공기 좋고 뭐 제일 유명한 게 기차 마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있고 축제도 하고 제일 유명한 게 영화 곡성이에요. 그렇게 예, 예, 맞아 맞아. 뭐가 중요한디? 예. 예? 예.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중요한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예. 무엇이 중요한디? 그 섬진강연 옆에 있는 고장이죠? 아...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곡성은 안진걸사당도 잘 알잖아요. 근처 아니에요? 아 저는 한반도입니다. 제 고향은 한반도. 저는 남부분단도. 그다음에 지역주의도 예.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고향은 한반도. 예. 근데 곡성 출신 이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곡성 출신이라고 유명했죠. 네. 예. 자 박시영 사장님 오늘 인터뷰 네네. 감사하고요. 저 네, 다른 청취자들께서도 예, 예. 계속 용기 내시라고 문자 보내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구 형님 제가 존경합니다. 아이고 예. 예. 그때 제가 제 19번지가 인생 부인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힘내시고 제가 네.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힘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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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의 소파 청가리 업체 사장님입니다. 박시영 사장님이었습니다. 박시영 사장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나훈아 테스형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나훈아 씨의 테스형 들었습니다. 안 소장님. 예. 테스형 한번 따라해봐요. 테스형. 네. 테스형.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됐어요. 우리 가곡을 불러. 어디 아프신가? 됐어. 됐어요. 울지 마. 왜 그래.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락 코인 됐습니다. 폭락. 됐습니다. 예. 공공용 긴상 급등까지. 괜히 시켰어요. 세상 왜 이래요? 진짜 세상이 왜 이래?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저 테스 형 들으시는 동안에 많은 청취자들께서 예, 크라운 쇼파 천가리 이 박시영 사장님네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문의를 계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풍금 씨 소개해 주세요. 네. 서울 용산인데요. 쇼파 청가리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지금요. 인터넷으로 크라운 쇼파 청가리를 입력하면 홈페이지가 아주 멋지게 네. 나오는데 여기 써 있어요. 서울 경기 전 지역 출장 가능하다고. 용산 당연히 되시는 네. 거겠죠. 가죽도 바꿀 수 있나요? 저도 쇼파 5년 동안 사용했어요. 네. 자 포털 사이트에 크라운 사진에 가죽이 있어요. 네, 가죽도 그러니까. 되는 가죽도 것 같아요. 가죽도 가능하죠. 크라운 쇼파 청가리 검색하시면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사연 사장님처럼 저도 자동차 시트 제조업을 직장생활 10년 넘게 하고 내 공장을 차려서 15년을 했습니다. 네. 처음엔 잘 됐는데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접게 되었습니다. 아. 접고 나서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15년이 지난 옛 기억입니다. 그러셨군요. 사장님 힘내세요 라고 예.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박지영 수지의 박지영 사장님의 크라운 쇼파 청가리 홈페이지 보고 있는데 이 낡은 쇼파의 비포 애프터 모습이 네. 이런 것도 견적으로 아, 다 나와 있고 완전 새 쇼파 예. 그러니까요. 뭐 천이나 쇼파나 방문 견적 절차 이런 상담하는 코너도 있고요. 예. 네.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예. 자 사장님들 힘드신 분들 손님은 다 어서 옵쇼. 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고요. 손님들 연결해드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인데요. 나 이런 자영업 한다 문자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40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개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옵쇼. 네. 안 소장이 이번에 안 틀리고 제대로 해줬어요.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조금 전에 교통정보 시간 안에도 좀 들으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비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유난히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안전운전 하시고요. 다들 아시죠? 전조등 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장님 지금부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풍금 씨가 사연 소개해 주세요. 이천에서 복숭아 농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맞벌이 하면서 바쁘게 살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하는 남편의 권유에 귀농한 지 벌써 21년째입니다.
농사야 하늘에 맡긴 일이라고 하지만 올해는 무지막지한 폭우에 식물 탄저병까지 겹치면서 농부들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 우연히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된 후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과 주문 전화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누고 싶어서 다시 연락드립니다. 맞아, 기억나요. 수요일 날하는 그 최국 대화남 대신 화내는 남자 시간에 아주 그 진상 손님 그런 사례를 얘기할 때 그때 연결하셨던 분 맞죠? 예. 다시 한번 사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천의 도도한 복숭아 칠성농원 이순열입니다. 맞아 맞아. 도도한 복숭아. 도도한 복숭아. 예.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사장님. 이 도도한이 도도한이란 뜻이지만 복숭아도의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네네. 복숭아도자를 반복해서 그러니까, 쓴 거예요. 예. 이야, 예. 그러니까 저기네 그 삼국지에 나온 도원결이 할 때 그렇죠. 그 도원결의 도자요, 무릉도원의 도자요. 예. 네네네네. 아주 좋은 곳이죠. 예. 예, 사장님. 진짜 농부분들이 올해 되게 많이 힘드시다고. 아, 그 올해 가뭄 폭우에 예, 많이 힘든 게요. 예. 비가 많이도 오고, 예. 자주 오고,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지금 계속 오잖아요. 예. 거기 지금 거기도 와요, 비? 지금 엄청 많이 와요. 오늘 하루 종일. 아. 인천에. 그래서 지금은 사실 농작물에 한테는 진짜 쓸데없는 비거든요. 지금은 잘 익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폭우랑 이런 거를 해서 작물도 많이 잃고 또 침수도 많이 되고 또 올해는 탄저병이 유난히 심해요. 그래서 네. 고추나 사과나 복숭아나 뭐 그렇게 해서 잃은 게 너무 많은데 근데 답답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재해보험을 들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망가지면 저는 어느 한 품종이 망가지면 조금 보상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예.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7, 8 품종이 있다 그러면 전체 평수에서 몇 퍼센트를 넘어가야 재해보험을 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한가하냐면요. 원래 지금 수확하는 복숭아가 저희가 한 700박스 정도 나오는 정도를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지난번 폭우로 그때가 한참 비대기였어요. 얘가 클 때라 예. 물을 한꺼번에 먹으니까 낙과가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120박스 정도 수확하고 그냥 끝났어요, 이 품종이. 예. 예. 그럼 그래서 당연히 예. 품수재보험 지원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다는 건가요? 예, 그 품종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다른 품종까지 다 해서 전체 몇 퍼센트. 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네. 이 품수재보험은 예. 정책보험이어서 보험료 지원도 해주잖아요, 정부랑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예, 수정이 그렇죠. 돼야 되겠네요. 보험료는 비교적 저렴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렴하죠. 예. 예, 예. 선생님, 예, 예. 제가 꼭 한번 통화가 되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연결해서 저 진짜 손님들한테 전화 받느라고 대박이었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애청자분들이 다 최일구시 스타일인가 봐요. 다 텐션들이 다 높아가지고. 예.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복숭아는 뭐 잘 됐어요. 복숭아 주문합니다. 이게 아니라 제 건강부터 먼저 물어주시고 복숭아 주문하시고 네 너무 감사한 맞아. 분들이 많았어요. 아프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네네. 네 많이 아팠죠. 지금은 어떠세요 그래? 제가 그날 왜 인터뷰하는 날 돌아올 때 암이 사이즈가 좀 줄어들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예예. 예. 그러고 나서 한 2주 후부터 이렇게 배가 좀 막 불러오더라고요. 그럼.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전 복막으로 전이가 된 거라 항상 안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복수가 차가지고 좀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한번 가서 뭐 20cc 정도.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 전화하고 그러시는 데는 말소리만 들으면은 뭐 전혀 낌새를 못 차리게 될 정도인데요. 네네. 원래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사람 만나면 이렇게 목소리가 올라가요. 그 예. 컨디션이 지금 상당히 안 좋으신 거네, 그러면. 그렇기는 한데요. 예. 뭐, 그냥 제가 계속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반드시 더 좋아지실 것을 믿고 또 기도 드릴게요, 선생님. 네, 네. 지금 복숭아 수확할 게 많이 이제 떨어져서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건 그냥 제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좀 많이 쉬고 가라는 그런 게 아닐까. 손님들도 전화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그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선생님? 걱정돼서 여쭤보네요. 작년 11월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었어요. 아이고.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쓸 약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부작용을 계속 안고 가느니, 그리고 1년을 사느니 그냥 중단을 하고 6개월만 살다 가겠다고 해서 제가 치료를 중단했었거든요. 근데 두 달 후에 임상약이 나왔다 그래서 그거로 하고 지금 9개월째 그 약으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한미약품에서 해주는 임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무료 임상에 거기에 해당이 되셨군요. 네네네. 좀 그게 효과가 있어요? 지금 임상 드시는 약이? 복막에 일단 굉장히 여러 군데 전이가 돼 있던 작은 암은 흔적만 있고 없어졌고요. 제일 큰 거만 남아있는데 걔가 그때 제가 인터뷰할 때 사이즈가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다 그냥 의사 선생님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했는데 이렇게 복수가 차는 일이 생기니까 이건 또 어떤 반응일지 한 번도 안 겪어본 거라 살짝 두렵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꼭 다 나으실 걸 기도하겠습니다, 사장님. 그 복숭아 농사는 남편이랑 두 분이 지시는 거예요? 남편하고 둘이 하는데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 와서 도와주고요. 저희 이제 같이 사는 딸, 그다음에 우리 사위 이렇게 틈틈이 계속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체험도 계속 진행을 하고 수확도 다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제 빈자리를 다 메꿔주고 있어요. 예, 어머니 저 사장님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 그래도 저는 남편 박재훈 당신 만나서 한순간도 나는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지금도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내가 오래오래 살아서 당신 옆에 오래 있을게. 그리고 아들 충범아, 딸 진해, 그리고 내 배 아파서 낳지 않은 우리 둘째 아들이라고 늘 얘기하는 우리 사위 최윤민, 지난달에 도지사상 탄 것도 축하하고 구급대원 활동 열심히 잘해서 좋은 공무원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남길 바래. 윤민아 고맙다. 그리고 어제 소상공인회에서 나가서 엄마 기운 돋아준다고 노래자랑 나가서 금상 타다 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한다. 기특한 자녀들하고 같이 사시는 사위가 구급대원이군요. 네네. 네. 아이고 너무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네. 사장님, 네, 선생님. 네. 여보세요. 제가 허리케인 고객들을 전화를 받으면 그분들한테 허리케인 1번, 허리케인 2번을 다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거든요. 예. 제가 딱 두 분한테 안부 좀 전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네, 허리케인 8번 장판길님. 어머님 모시고 여기 왔었어요. 어머님하고 어머님 목포 초등학교 동창이신 80이 넘으신 어머님들을 모시고 저한테 응원한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날 너무 힘들었지만 어머님들한테 목포가 고향이시라고 해서 목포 관련해서 제가 색소폰을 두 곡을 연주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행복하시다고 그러고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고요.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허리케인 50번 강한민 씨, 마포 사시는 강한민 씨 듣고 계시죠? 오늘 병원에 입원하셨을 거예요. 매주 화요일 날 입원해서 항암 치료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약속했죠? 우리 건강해져서 가수원에서 꼭 만나자고. 선생님 저는 그 약속 지킬 거예요. 선생님 치료 잘 받으세요. 화이팅. 그리고 다른 주문해 주셔서 맛있게 드셔주신 고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저기요.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네. 사장님은 말씀을 아주 재밌게 해주시는데 왜 듣는 사람들은 자꾸 눈물이 날까요? 저도 눈물이 좀 났어요. 저도 다른 얘기할 때는 눈물이 안 나는데 남편 얘기할 때는 제가 혹시 남편 혼자 두고 떠나게 될까 봐 그게 많이 속상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허리케인 8번도 소개해 주시고 50번까지 소개해 주셨는데 몇 번까지 오셨는데요, 손님이?
52번까지고요. 전체 통화는 70몇 건을 했어요. 와. 네, 근데 이제 엄청나네요. 제가 택배해드리고 기록으로 남기고 그러신 분들이 52번까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덕분에 많이 행복했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홍보는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네, 칠성농원의 도도한 네. 복숭아 벌써 먹어본 네. 분들이 맛있다고 문자를 올려주고 계신데요. 올해 네네네. 복숭아 매진 임박입니다. 이제 딱 한 품종 남았는데 홍보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해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천의 도도한 복숭아 검색하면 칠성농원 바로 뜹니다. 저 이순열이고요. 저희는 경기도 이천에 있고요. 이제 한 품종 남았습니다. 근데 올해 추석이 빨라서 황도를 추석 전에 선물로 못 보내드립니다. 추석 연휴 무렵부터 수확을 시작합니다. 한 품종 남았습니다. 꼭 주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이순열 사장님. 네네.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010-8700-8327입니다. 인터넷으로 와. 검색은 어떻게 해요? 아, 인터넷이야. 저한테 직접 제 목소리 들으셔야 돼요. 아, 전화밖에 안 됩니까? 예, 저희가 인터넷도 활성화를 시켰었는데요. 둘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거하고 그거하고 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체험까지 하다 보니까. 전화번호 빨리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010-8700-8327. 하나 더 있습니다. 010-3135-8327. 예, 알겠습니다. 오. 아니, 검색해보니까 네, 네. 어머니 네네. 이순열 박재훈 부부 여성 농업인 신문에 기사도 나와 있어요. 도도한 복숭아. 네, 도도한 복숭아. 알겠어요. 아, 네, 시간이 맞아요. 없어가지고요. 네. 네네. 네, 도도한 복숭아의 이천의 이순열 사장님 오늘 전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네네. 예. 자.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010-8700-8327. 이순열 사장님. 자, 청취자분 도도한 복숭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이순열 사장님의 신청곡 끝곡으로 듣겠습니다. 임영웅 사랑은 늘 도망가 들으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인근 소장님 풍금 씨 수고하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허리케인이 최고다. 파이팅!